잘산한 소식하기 하지만 아이는 몇을 본지 어디서 어떻게 살지 모르고 싶소. 수줍던 소녀의 그날만 거기 하지만 얼마나 변했는지 나처럼 늙어가는지 모르고 싶소. 서울에서 여인으로 소년에서 사나이로 많이 다음 생이 천천히 오시겠나 마지막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여인으로 소년에서 사나이로 우리 그렇게 세월을 건너왔지만 미련은 건너지 못해 왜 하필 저 사람 왔소. 다음 생이 천천히 오시겠나 마지막 사랑으로. 다음 생이 천천히 오시겠나 마지막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역시나 수준들이 너무들 높으시다. 이 노래 한번 듣고 이렇게 오래와 같은 박수 소리가 나온다고 봤어요. 한 바퀴 춤이라도 다시 춰야 될 것 같아요. 이 첫사랑에게 참 가사가 애절하네요. 그러죠? 단발머리 소녀만 기억하고 싶네. 그때 처음 만났던 그 풋풋한 그때의 그 감성을 그대로 가져가고 싶다. 잘 살아라. 소식 거기까지만. 한 발 더 간다면 잘 살고 있어. 여 거기까지만 알고 싶더라. 아이나 너 술 뒀는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난 모르고 싶소. 내 이 노래 속의 주인공은 참 착하네요. 남자들은요 이기적이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내가 첫 남자이기를 바란대요. 첫 남자이기를 바란대요. 근데 여자들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이 남자가 과거야 어쨌든 간에 내가 마지막 여자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응?
맞지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의 마음과 같은 줄 알고 나는 이런 여자 저런 여자 요런 여자 저 여자 다 사줘봤다. 응? 너는 몇 명이나 사귀었니? 다 물어본다는 거. 그러면 자존심이 센 여자들은 허당이지. 아이고 참 너만 인기 있는 줄 알아? 나도 인기 있어서 나도 얘 다 몇 사람은 된다고. 이랬다가는 바로 그 사람 끝나는 거야. 남자의 속성은 이 여자가 내가 첫 남자이기를 바라는데 이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났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어? 그러면은 여자 끝까지 이제 그런 여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계속 말 안 하잖아? 그러면 말해 괜찮아 내 용서해줄게. 아 괜찮다니까 오늘 같은 날 이야기면 용서가 되는 거야. 어떤 그좀 풍수 때기는 아 시끄러 지금 숫자 세는데 자꾸 헷갈리잖아 헷갈려 헷갈려 헷갈려. 응? 여러분 명심해야 돼. 남자는 이 여자가 내가 첫 남자이기를 바래요. 응? 우리는 우주감이 넓어서 그냥 남자가 산전수전 공수전 다 겪고 그냥 이 여자 저자 다 만나서도 다 씨알떼기 없는 것들 만나고 다녔으니까 나같이 알뜰랑을 만났은 게 내가 마지막 여자가 되기를 이러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인 줄만 알고 있어. 수줍던 그 소녀의 붉은 입술만 그날 입맞춤 거기까지 이것들이 벌써 뽀뽀도 했네요. 얼마나 편했는지 나처럼 늙어가는지 나 모르고 싶소. 첫사랑과 만나면 100% 실망이야. 왜? 그때 그 단발머리 수줍어하던 그 단발머리 그 소녀를 기억했는데 만났는데 배가 이렇게 나와있고 주름은 저 있잖아. 어? 거기서 실망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기적이라는 거야. 자기 머리 흘러만 까진 건 몰라요. 아 자기는 배 안 나왔냐고. 어? 그러면서 첫사랑의 그 여자가 변한 그 모습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첫사랑 욕이 있다고 하면 깔끔하게 잊어. 왠 줄 알아? 첫사랑이요 잘 산다고 하잖아? 그러면 배 아파요. 배 아파요. 첫사랑이 못 산다고 하잖아? 그러면 가슴이 아파. 그러면 이제 둘이 한번 잘 만나서 다시 한번 어떻게 지금 둘이 사랑 좀 해볼까면 이제 골 아파. 골이 아파.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고 이래도 그게 첫사랑인 거야. 첫사랑은 그냥 묻어둬야 돼. 알겠죠? 소녀에서 여인으로 훌쩍 세월이 흘렀어. 그 소년에서 사나이로 세월이 훌쩍 흘렀지? 우린 그렇게 세월을 건너 건너왔지만 아직 그 미련은 건너지 못했어. 왜? 너랑 나랑 잘 이렇게 돼서 응? 슛거린 결혼을 꺼린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필 첫사랑으로 왔어? 왜? 첫사랑 이루어지질 않는다는데 뭐가 그리 많이 급했어? 다음 생. 다음 생은 천이 오시게나 내 마지막 사랑으로 마지막 사랑으로 가면은 니는 희달라면서 뭐 이 노래가 이래. 남자들이 그러잖아. 에이, 마지막 사랑으로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야 남자의 속마음은 첫사랑이기를 바라잖아. 그죠? 네. 자 어쨌거나 이 노래 속의 주인공 참 순수한 마음이네요. 그래서 감정은 그대로 읽어가면서 불러주시면 좋은 노래니까요. 어렵다 하지 마시고 제 유튜브 많이 올려놓을 테니까 많이 들어보시면서 익혀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고음 부분에 가서 선생님이 마이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큰 소리를 내고 소리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마이크는 좀 멀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냥 입에다 대고 막 내 마지막 사랑으로 해서 아주 기차 화동들을 삶아 드셨어요. 그러면 안 돼요. 마이크는 살짝 살짝 해야 돼요. 또 너무나 또 멋스럽게 한다고 완전히 김연자 아싸 쉣 이러잖아. 그러면 소리 안 담아줘요. 김연자 씨의 마이크는 고성능 겁나게 비싼 거예요. 어떻게 흉내내다가 놓쳐가지고 마이크값 물어준 사람이 하늘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섯 곳씩 쉬고 고음일 때는 살짝만 펴져 손 마디 한 개 그 다음에 더 큰 마디일 때는 두 개 정도가 살짝 이렇게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센스 가까울수록 가까이 되면서 호흡을 싹싹이는 자, 이 노래는 노래에 볼륨감이 있어야 돼요. 살을 입혀서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자, 몸이 움직여야 돼요. 단발 머리 소녀밖에 하고 싶어 잘 산다는 소식 거기 아이는 몇 살 되었는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예수 스치듯 서너의 모습 그날이 말을 거기 하지만 얼마나 변했는지 나처럼 늙어가는지 모르고 싶소 서너에서 여인으로 소년에서 사나이로 많이 울었어 다음생이 다음생이 천천히 오시게라 마지막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자 노래 멜로디에 풍성하게 살을 입혀주시고 고음에 가서는 마이크를 살짝 멀리 셋넷 서너에서 여인으로 서너에서 사나이로 우리 그렇게 세월을 마지막 사랑으로 다음생이 다음생이 천천히 오시게라 마지막 사랑으로